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핸드드립 레시피입니다. 작년부터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매일을 거의 두 잔씩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도 비슷한지 커피값이 부담된다고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나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핸드드립은 아마 다들 에스프레소 머신 다음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해외 직구 등 통하면 5만원 이하로 구매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더 나가는 순간 금액 부담 때문에 홈카페를 하는 이유가 사라지니 간단한 도구에 맛있는 원두를 사오는 게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린싱입니다. 종이의 이물질이나 냄새를 빼고 드리퍼나 서버를 데워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커피와 물의 비율. 사실 원두의 양과 내리는 물의 양만 맞추면 나머진 대충 해도 중간은 갑니다. 저는 오늘 아이스 레시피를 가지고 왔고, 원두 20g에 내리는 물은 250g을 사용하겠습니다. 서버에는 큰 얼음 한 조각, 기본 얼음 크기로는 3, 4조각 정도를 넣습니다. 처음부터 얼음을 많이 넣기도 하고, 아예 나중에 얼음을 넣기도 하는데, 둘다 얼음이 많이 녹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얼음 약간을 넣어 추출 후에 얼음을 추가하겠습니다. 처음엔 원두의 1.5배 정도로 뜸들이기를 합니다. 뜸들이기는 원두의 가스를 미리 빼서 추출을 원활히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후에는 설정했던 물량만큼 두 번에서 세 번에서 나누어주면 사실상 끝입니다. 다만 추가로 설명하자면 여러 번 나누어 부는 이유는 성분을 좀더 뽑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한 물과 세번 닿는 거랑 한번 닿는 거에 따라서 농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 레시피는 첫 추출은 물줄기를 가늘게 해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칼칼칼칼 내려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세 번에 나누어 물을 부었고 모든 작업은 3분 30초 정도의 끝을 내시면 됩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는 아이스 핸드드립 완성입니다. 잡담을 이어가자면 핸드드립을 직장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마치 비흡연자에게 단타와 같은 힐링이랄까? 아무 생각 없이 내리고 자리에서 먹을 때 기분 좋게 퍼지는 향기가 아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